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 5라운드 2주차 경기 하이텐투스와 공군에이스, 공군에이스와 하이텐투스의 경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민, 김정미 두 분과 함께 저는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공군에이스와 이제 하이텐투스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숫자만 봐서는 사실상 그 하이텐투스가 당연히 이겨줘야 되는 건데, 네. 최근의 흐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분명히 하이텐투스가 압도적으로 공군에이스를 이기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 요즘 기세, 오히려 공군에이스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사실상 공군에이스는 상대하기 가장 껄끄러운 팀 중 하나였었습니다. 아, 하위에 좀 쳐져 있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전력이 좀 뒤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팀이든 이 팀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그 무당감이 있어야 될 것,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은 그 껄끄러운 더하기 실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공군에이스라는 팀 자체가 원래는 모든 프로게이머가 상대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팀이고 이겨도 본전이라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코칭 스텝에 이어서 보강까지 이뤄지면서 팀 전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숫자로 등장하게 돼서 지금 2연승을 찍고 있는데, 특히나 그 하이텐투스의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아주 굉장히 뼈아픈 패배라만 선사한 바가 있는 공군에이스고 다시 만났습니다만 지금은 그때보다 기세가 더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의외의 패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것이 혹시 앞으로도 좀 보여주지 않는 좀 우연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의 연승, 공군에이스 전반적인 엔트리의 강함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이 가장 무서운 기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군에이스가 오늘 경기를 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오늘 경기 역시 잡아낸다면 이후에 상대할 나머지 팀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아주 굉장한 거 기세를 또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 5라운드 2주차 경기, 오늘 경기는 하이텐투스와 공군에이스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퀴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준비된 퀴즈는요, 프로리그 통산 100승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었는데요. 예, 그렇죠. 이게 제가 어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게 답이 어떤 건지 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이 이게 딱 나왔습니다. 예. 바로 이게 3번 신상문 선수. 예.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어제 힌트를 드렸는데 이게 또 아니다라는 또 얘기를 제가 한번 또 들어가지고요. 아, 프로리그 통산. 프로리그 통산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그런 오해를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통산은 넘었는데 프로리그 통산에 있어서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예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당첨자는 1531-8164 급번호를 가신 그 분들이고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백팩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된 문제 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스포츠계 상무팀, 공군에이스 창단일은 언제일까요? 근데 이거는 모르면은 박팀이 해설위원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글쎄요, 제가 제대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러면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한 달 넘었기 때문에 가물가물한. 예, 네. 가물가물한. 표정이 완전 화가 좋아지는데요. 그렇죠. 예, 네. 다시 한번 부대 안으로 정말 가물가물한데요. 오랜만에 이거 얼차려 한번.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날짜와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T1의 창단 일이랑도 또 비슷해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날짜 있지 않습니까? 몇 달 며칠. 오늘 날짜와 굉장히 비슷한. 예. 그러면 굉장히 좀 좁혀집니다. 굉장히 좁혀지는데 이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셔서 저희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두 팀의 순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텐투스 공군에이스 보시는 바와 같이 3위와 10위인데 지금 공군에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11승. 네. 지금 최다승인데다가 기세도 더 좋기 때문에 더 튕길 그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역대 프로리그 최다승의 공군에이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20승까지 찍어보겠다. 그리고 선수들의 요즘에 그런 의지, 열이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보이고 있어요, 공군에이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3강이거든요. T1과 롤스타, 엔토스 이게 3강의 체제인데 공군에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잡아낸 팀 역대 삼성전자 강. 느낌 자체가 별로 그 상당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최근 기세만 따지면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20승 찍겠다 이랬으면 공군에이스 입장에서는 좀 무리다, 너무 목표가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법합니다만 최근의 모습만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공군에이스가 삼성전자칸에게 또 의외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칸을 잡아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또 공군에이스가 지금 현재 멤버의 구성원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 역대 최고입니다. 거기에 코칭 스텝에 김남기 코치의 합류. 네. 예, 이 점에서 봤을 때도 제가 공군에이스를 중으로 넣었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박태민 해설위원이 나오자마자 역대 최강이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묘한 네, 느낌이 드는데 선수들이 웃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 생각하고 목표는 또 높게 잡을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대 최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박태민 해설위원이 전역하자마자 지금 그런 말씀하셔서 그렇거든요.
말하면 해설위원으로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군 에이스 이제 경기를 첫 번째 준비하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 그 후임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살짝 또 이제 배틀넷에 들어가가지고 공군 에이스 선수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경기를 좀 잘 해설해달라 라는 말을 했어요. 예, 하지만 일단은 경기에 이런 내용, 예, 질을 제가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객관적인 입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양 팀이 다 저랑 친하기 때문에 예, 최대한 공평한, 예, 편파적이지 않은 해설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지만 뭐 공군의 선수들이 2년이나 박팀 해설위원을 알았는데 약간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박팀 해설위원의 공정성에 대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자, 이어서 그 이 두 팀의 승패 전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패 전적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팀 통산 상대 전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예. 뭐 3-1 밀립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만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양 팀은 분명히 천적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이텐트스가 강자의 입장이었었고요. 공군에이스가 하이텐트스와 삼성전자 칸을 만나면 10번 만나면 겨우 한 번 이기는 그런 정도의 실력 차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격차를 많이 좁혀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이텐트스 그 4라운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승 한번 이어나갔을 때는 끊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패와 연승이 지금 거의 뭐 반복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트 엔투스라는 팀 자체가 확실히 기세를 탄다라는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자, 공군에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패, 물론 이제 3-4라운드 아주 긴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 터널의 마지막에 MBC 게임 히어로와 하이텐투스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하이텐투스 다시 한번 만나겠는데 최근의 기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번 라운드는 T1에게 패배를 했어도 끝까지 물건 늘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럼요. 16연패하던 그럴 때의 모습은 예,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달라진 공군에이스 상대로 하이텐투스도 이제 긴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3위 뭐 강팀, 최강의 세 팀 중 하나 이런 것은 뭐 변함없는 그런 평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이텐투스 이게 최근이 조금 좀 비틀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이텐투스가 최근에 뭐 리그 순위 자체는 3위이지만 최근에 프로리그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확실히 좀 지금은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워낙 그 팀원들의 실력들은 아직 건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변화 뭐 다 딛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군 에이스를 만나보겠습니다. 공군 에이스 뭐 팀원들이 엄청나게 변화를 주고 뭐 많은 것들이 많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진짜 신나서 플레이를 하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최근에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열세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팀을 주무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을 하게 됐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승리를 계속해서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 스포츠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기분, 그런 기세, 그런 느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표정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자신감이 넘쳐요. 네, 특히 요즘 변형태 선수 장난 아닙니다. 네. 경기 스타일, 경기 내용 승리하는 모습까지 요즘 들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공군 에이스도 다시 한번 또 날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상황에서 나오면 그 스타일도 사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럼요. 그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전에 그런 포스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변형태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양팀의 선봉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텐투스 저그 한두현 선수가 기다립니다. 예, 한두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1승 2패로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베테랑전에서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선수 뮤탈리스크 컨트롤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예, 이 선수의 오늘 또 예, 뮤탈리스크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다라면은 좀 재미있는 그런 예,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그들이 그 뮤탈 컨트롤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선수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한두현 어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그 상대팀 선수 공군 에이스는 임진묵이 다릅니다. 네, 임진묵 선수 전체적인 성적 조금 아쉽죠. 하지만 최근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그를요. 예, 정말 상대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앞마당 더블 이후에 본진 3배럭 딱 올려가지고 상대방을 첫 번째 공격으로 피해주는 모습에서 아, 임진묵 선수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만큼 지난번의 승리가 이번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임진묵 공군에 들어와서 1승을 딱 찍어주면서 최근에 공군의 그 흐름과 같이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이 양 팀의 선수들의 경기치를 맵을 보겠습니다. 네와주택. 예, 네와주택 지금 현재 뭐 테란대 저그전에서는 일단 저그가 앞서고 있지만 맵이 수정됨에 따라서 테란이 확실히 센터 지역의 자원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는 장기전으로 끄고 갈수록 테란에게 좀 더 힘이 실린 예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테란이 조금 더 예, 할만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임진묵 선수 이제 변환 이후에 아직까지 2패만을 이 맵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 1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그 지난 경기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자, 한두현 선수와 임진묵 선수 오늘 양 팀의 선봉들이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오아지텍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공군 에이스의 기세가 높은데 1세트 과연 그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경기면 나오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양환석 주심과 김혜지, 이원국 구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그입니다. 네와지텍 한듀의 선수의 진영 5시입니다. 현재 1승 2패입니다. 대테란전 승리는 현재까지는 이번 시즌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대란 임진목 3승 6패. 팀공은 3.3%. 최근에 그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공군에이스의 분위기를 같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임진무 선수 같은 경우는 대저그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페셜리스트한 예, 그런 선수인데 공군 에이스에 입대한 이후 대저그전에서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예, 위메이드와의 경기에서 신너열 선수를 잡아내면서 예, 자신의 예, 그런 대저그전 실력을 네. 검증을 해주셨고요. 일단 뭐 저희 세 대한 그런 마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역시 이분들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많이는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이지 않을까라는 제가 개념 없는 얘기를 했고요. 네. 예. 네. 예, 정말 이 임진목 선수가 박태민 해설이 뭐 얘기할 때 뭐 임진목 선수가 정말 바이오닉 잘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걸 인터뷰를 제가 한번 뭐 봤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실력이 아직까지는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 맵에서는 두 경기 모두 다 좀 허무하게 졌거든요. 초반 저글링이 그냥 끝났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뮤탈 저글링에 정말 힘겨운 경기 했었는데 오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오늘 경기 그 하이튼 투스의 단장 그 상부 팀기 변함이 있었는데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 신병철 단장이 직접 또 현장을 찾아주셔서 하이튼 투스의 그 선전을 또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그 최근에 뭐 숫자 자체가 약간 그 비틀거리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탄력을 받아서 오늘 경기 승리를 또 기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게임단의 단장님께서 경기장을 찾아오실 때는 솔직히 부담이 더 해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예, 조금은 양날의 검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예, 그렇죠. 뭐 긴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뭐 힘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한두열 선수 에스포니프를 이제 변타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4라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라운드는 하이텐토스가 다 잡아줬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한 20번 만나서 17번을 이겼다는 것은 거의 다 이겼다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 한번 삐걱거렸었고 또 그 중심에는 예, 정말 하이텐토스 전 소속인 또 변영태 선수가 위너스리그에서 두 번 연속 이겼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뭐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은 어떻게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네. 계실지. 초반에 이제 한도열 선수가 자신의 갈 길을 이제 정했죠. 예, 한도열 선수 같은 경우 보통은 흔히 12도로 앞마당 이후에 바로 스프닝풀을 가져가는데요. 지금 드론을 한 개 더 생산해 준 뒤 가스풀을 했어요. 예, 이거는 레어와 바롭을 동시에 찍어주면서 좀 예상보다 빠른 타이밍에 발업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저글링으로 찔러줄 수도 있고요. 위치상의 그런 상황 때문에 뮤탈리스크의 힘이 더 실릴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뮤탈리스크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빌드입니다. 네. 자, 그런 힘. 최근 뭐 네. 이재동 선수와 예, 경기, 최근의 경기 같은 경우는 그 뮤탈을 그렇죠. 묘한 느낌으로 또 활용해가지고 예. 테란을 압박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알고 있는데도 네, 뮤탈로 그냥 바로 테란을 끝내버리는 그런 경기들이 요즘 들어 유독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 한두열 선수의 스타일을 제가 또 코칭 스텝에게 물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테란전에 좀 강하다.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예, 어느 선수나 사실 요즘에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선수는 특히나 뮤탈을 잘 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이 선수가 좀 경기에 조금만 집중해서 자신감을 조금만 가지게 되면 이번 경기에서 그런 화려한 컨트롤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진짜 한두열 선수 특히나 하이텐투스의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임진목 선수는 투베럭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S10을 뒤쪽으로 완전히 뺐고 저글링 더 이상의 추격은 없습니다. 한두열 네, 사실은 이 지금 한두열 선수 같은 경우는 오버로드가 상대방의 앞마당 커맨드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만약에 임진목 선수가 조금은 서치 타이밍을 보고서는 상대방의 앞마당을 가져갔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빠르게 아카데미를 올리고 러시를 왔다라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지만 뭐 아무래도 오랜 뭐 연습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감으로 판단을 하고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찰 시도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임진무. 그렇죠. 예, 정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작 해야 4개의 저글링이지만 예, 또 예, 발업도 되어 있고 이 스피드업을 이용해서 정찰을 막아주고 최대한 드론았고 트위처리 뮤탈리스크가 나올 때 그래도 좀 부유한 형태에서 막히더라도 이후에 뭐 3회처리 멀티피고 중후반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한두열 선수의 뮤탈 컨트롤을 잠시 후에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임진목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열 선수의 들어오는 이제 12시 방향 하나가 돌려졌고요.
예, 이런 정찰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예, 저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의 저글링이 예, 올 수 없게 만듦으로써 상대방의 저글링 올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또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테란 임진목 선수는 가장 무난한 형태의 테란 바이오닉이거든요. 예, 원베럭 멀티하고 그런 다음에 베럭 하나 추가 아카데미 엔지니어링 베이에서 업그레이드. 너무나도 이렇게 기본적인 테란의 운영인데 이러한 운영은 상대방의 모든 체제에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이라도 삐걱거리게 되면 끌려다닐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인 빌드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뮤탈이 올 때 대처, 컨트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견고한 그런 빌드를 선택한 임진목 그리고 스캔 소리가 좀 들렸던 것 같은데 자, 한두열 선수의 전반적으로 그 뮤탈 타임을 한번 재면서 터렛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임진문 선수는 이제 머리 메딕이 좀 더 앞에 나가서 상대방에게 좀 압박을 가해주는 플레이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3A 처리를 먼저 가고 앞마당 쪽에 크리콜로니가 없다라는 점에서 뮤탈리스크가 머린이 나오게 되더라면은 본진을 노리면서 뭐 같이 이렇게 좀 양날 예. 이렇게 서로 크로스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대방의 머리 매드가 따라가야 되는 어느 정도 강제되는 예,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뮤탈이 팀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뮤탈 5인으로 초반에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 부유한 형태의 저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투의 처리 뮤탈이 나오기 전까지의 농사를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뮤탈이 슬슬 한 번에 어택 찍어서 상대방의 머리 매딕을 끊어줄 수 있는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 견제를 잘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래쪽 역시 임진목 선수도 터렛을 굉장히 잘 지어놓고 있는데 예, 아래쪽 한번 파고드나요? 왼쪽으로 파고들 준비하나요? 그렇죠. 자, 살짝 한번 바라봤고요. 예, 12 한 두 개 정도 잡아주고요. 예, 여기까지 들어가서 11을 잡아주게 된다면은 예, 머리 메딕에 예, 뮤탈이 잡힐 수도 있죠. 자, 올라가는데 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한두열. 예, 하지만 뭐 뮤탈리스크 한 기 정도 잡혔고요. 지금 스캔을 통해서 12시 지역이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은 머리 메딕이 진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컨트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줘야 됩니다. 일단 테란 역시 업그레이드가 돼 있지 않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머린들은 뮤탈이 좀 겁이 나거든요. 예, 이 뮤탈로 이 다리 건너오지 못하게 시간 끌어주고요. 그리고 저 정도의 머린으로 12시까지 가게 되면 가는 동안에 나오는 병력으로 또 막힐 수도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지? 임지목 선수 뮤탈 하나 더 잡고. 예, 하지만 이렇게 머리 매드를 압박해 줌으로써 한두열 선수가 마음 놓고 드론을 생산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뮤탈리스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잡히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또 뮤탈리스크를 생산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이런 압박하는 플레이는 예, 지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압박과 더불어서 임진목 선수의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네. 게스트 하나 더 준비합니다. 네, 뮤탈로 시간을 좀 많이 못 걸었습니다. 꽤나 많이 잡혔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일단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좀 불안불안할 것 같거든요. 지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12시로 한번 달리게 되면 러커 나오기 직전 타이밍에 이거 피해 한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애매한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임진목의 스피드가 아직까지는 살지 못합니다. 자, 뮤탈로 이후의 시간을 끌고 있고 이제 러커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얻고 있는 한두열. 그렇죠. 아즈텍이라는 맵 자체가 센터에서 스타팅 지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센터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좁은 언덕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뮤탈리스크로 시간을 끌어주기도 좋고 럴커로 또 막으면서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뮤탈리스크로 최대한 상대방의 머리 매드기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이후에 러커 12시 준비. 그렇죠. 그러면서 하이브 태클을 받습니다. 조금만 시간 벌면 예, 러커도 변태가 되고 오히려 네, 그러면서 러커를 통한 오히려 더 큰 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이런 좁은 곳에서 이렇게 뮤탈리스크로 컨트롤 해준다라면은 예, 이 병력은 충분히 수비가 가능한 병력입니다. 자, 또 하나의 병력들이 상대편 진영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6시 지역, 5시 지역 가서 일단 임진목 선수가 이곳저곳 이렇게 되면 저그가 좀 정신 차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예, 또 이거 러커 또 변태 해줘야 되는데요. 예, 저 히드라는 아무래도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변태를 못한 모습이고 자, 우리 위쪽을 일단 하나 뚫어냈거든요. 그리고 러커의 양이 아직까지 많이 보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언덕 위쪽에서 일단 뮤탈리스크의 네. 견제. 이건요, 막혀도 테란이 꽤나 좀 이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저그가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추가 더 왔고요. 양이 점점 쌓이는데요. 별다른 움직임 없이 한두열 선수가 일단 러커는 4개. 그렇죠. 일단은 럴커로 수비를 한 뒤
한두열 선수가 퀸즈 네스트를 빨리 올렸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하이브가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됐죠. 이미 가디언과 디파일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한번 러쉬를 감행할 수 있는 예 그런 입장입니다. 자, 크레이터 스파이어를 준비한 한두열 선수 그러면서 그렇죠. 배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임진무. 예, 그리고 일단 예 쓰리 배럭에서 테크트리를 모두 다 올린 테라는 예 지금 테크트리가 느린 게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요. 예, 지금 탱크 한 두 개 타이밍해서 이것저것 좀 찔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시간을 주면 결국 SK 체들은 디파일러에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임진무 선수 12시까지는 났습니다만 더 이상의 침투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러커를 한번 살펴보고 임진무 선수도 잠시 대기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네, 한두열 선수는 일단은 커널을 뚫어주면서 12시 지역과 커널로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는 해처리가 3개밖에 보유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디언으로 일단 최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임진무 선수가 만약에 레이스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 레이스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는 일단 수비를 한번 하는 것은 아주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레디 단 한 방밖에 뭐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그거야 좀 가디언 한 기 빼주면서 언덕이 버티기. 그러다가 뭐 테란이 지칠 쯤에는 디파일러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두열 선수는 예, 다분히 이건 수비적인 용도에 시간 벌기 용도의 그런 가디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세 개 정도로 가디언 준비하고 있는 니시 한두열 선수 그리고 일단 커널까지 다 뚫어놓고 위쪽에서 러커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히려 예, 지금 바로 러커를 강력히 예, 찍고요. 어택 찍고 그냥 마린메딕으로 한번 타이밍을 잡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임진무 선수는 지금 과감하게 어시스턴트로 러커의 러커 가운데 어택. 부분을 예, 강제 어택 찍어주면서 들어가는 게 자, 아래쪽 한번 내려봅니다. 예. 내려갑니다. 자, 임진무의 이번에 파괴를 좀 있거든요. 위쪽에 가디언. 이거 진짜 위험한데요. 한 번에 예, 일단 아래쪽 라인을 다 뚫어냈고요. 가디언이 와봤자 앞마당 해처리도 파괴되고 가디언 몇 개 안 되는 거 머리메딕으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아케다 디파일러도 아직까지 힘을 쓸 수 없는 존재의 상황. 위쪽에 가디언 3개 맞으면서도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지금 파워했습니다. 임진무. 예, 임진무 선수가 역시 3배럭 이후에 태클을 타면서 머리메딕으로 압박까지 동시에 해줌으로써 네. 예, 상대방에게 좀 더 빠른 베스탱크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공방이나 바이오닉 병력들인 게 중앙적으로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마린 예, 흩뿌려주면서 네. 예, 맵을 장악하고 있고요. 한두열 선수 가난하죠. 그런데 지금 테라는 어차피 방위력대에 있어서 가디언에게 맞아봤자 별로 안 무섭고요. 예, 투스타포트 올려주면서 사이언스 베스를 예,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적은 답답해집니다. 디파이어로 막다막다 좀 지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인구수가 두 배쯤 넘어가고 있습니다. 임진묵 108, 109로 넘어가 있고 한두열 선수 57. 자, 가디언은 어느 정도 시간 더 끌어야 이건 과감한 지역인데 가디언은 이건 안 돼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시간도 못 끌어요. 예, 센터에서 싸울 만한 병력수가 예, 아닙니다. 이 가디온을 지금 여기서 잃어버리게 된다라면은 네. 예, 머린메딕을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거든요 지금. 예, 럴커가 이미 다 잡힌 상황에서 머린메딕 옆으로 돌아와서 또 앞마당 쪽으로 와도 다시 한번 이곳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예, 그런 입장이에요. 자, 중앙전 이제 완전히 제압한 임진묵 선수.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두열 선수가 이번 경기 이기려면요 12시 앞마당 지역에 럴커 버로우하고 계속해서 디파일러를 통해야 되고요. 일단 본진 지역 한번 드랍을 막아낸다라면 승기의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데요. 자, 위치가 일단은 스코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12시였고 동시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진묵 그틈 스코치가 굉장히 좁아서요. 피해서 가나요? 야, 이거 다 빼나요? 예? 뒤쪽 있고 뒤쪽 이걸... 있고 뒤쪽 있고 뒤쪽 있고 바나 하나 있습니다. 하나 떨고 하나 떨고 하나 떨고 나머지 버팁니다. 일단은 내려졌습니다. 임진묵 이거만 떨어져도 저그는 이거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여기도 어렵고 일단 12시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스포닝크를 일단 강제 어택해주면은 뭐 저그가 생산할 수 있는 유닛이 럴커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컨슘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수비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본진 지역은 막아내는 듯 싶었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병력 걷어내기 위해서 시간 더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 테라는 막멀티합니다. 지금 테라는 오히려 저그보다 멀티가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네. 야, 이거 진짜 이번에 피해를 한번 받음으로써 병력 생산에 대단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완전 표정이 풀렸어요. 고승 스텝이 이제는 예전만큼 긴장도 안 하는 그런 표정인데요. 이제 표정 관리를 할 수 아는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팀원들이 잘 그렇죠, 치거든요. 예. 코칭 스텝의 표정도 풀린 것 같고 네. 임진무 선수의 실력도 어느 정도 지금 재기량으로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현재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완전히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임진무 선수 지금 예. 병력 바이온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예, 지난번 경기 볼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보이는지 실수가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 진짜 바이오닉 너무 잘합니다. 너무 깔끔해요, 경기력이요. 지금 현재 상황도 굉장히 여유롭죠? 다크스윙 뿌려져도 뭐 그것들이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병력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도 일단 희망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12시 앞마당 멀티와 다시 한번 자신의 5시 앞마당 지역 멀티를 재건하면서 디파일러 버티고 플래그 뿌리고 상대방의 사이언스 배스만 줄여주면서 바이오닉 병력의 화력을 무마시키는
그런 몇 차례의 정말 좋은 플레이가 나와야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해처리는 꽤 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군으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아, 그리고 상대편의 병력을 압박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테란을 지금 전혀 건들 수가 없거든요. 임진구 선수는 꾸준히 공격만 하면 돼요. 지금 정면쪽, 그렇죠, 12시 앞마당 지역에서 머린매직 배슬로, 예, 머린매직 탱크 배슬로 이렇게 꾸준히 압박해주면서 상대방의 병력이 계속 12시 앞마당 지역으로 오게 만들면서 그 틈에 드라시브로 다른 것을 꾸준히 노리면서 그 병력을 버리면서라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게 된다면은 지금 한도현 선수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다크솜은 뿌려졌는데 병력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뿌려놔서 상대방이 놀라길 바라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12시 멀티 한 번 더 저지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슬 또 드랍십 생산, 네, 중이었었는데 이 드랍십으로 이제 가고 싶은 거 정해서 어디든 떨어져도 골치 아프거든요. 특히 12시 본인 떨어져서, 네, 그 지역에서 사이언스 배슬과 같이 컨트롤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정을 위쪽으로 보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뚫고 이제 병력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임진목 선수. 그리고 이 병력뿐만 아니라 나머지 병력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을 만큼 지금 여력이 있습니다, 임진목. 그렇죠. 그나마 한도현 선수가 12시 앞마당 지역을 지켰더라면 디파일러를 적극 활용하면서 상대방의 주 병력 자체가 머린매직 배슬이라는 것을, 예, 이용해서 어느 정도 역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12시 앞마당 지역이 파괴되면서 그 점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제 센터 지역으로 오고 있는 드랍슘 봤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해서 이번에 흔들리지 않는 이걸 공중분해를 시킨다라면, 예, 그나마 좀 가능한 거예요. 지금 테란이 너무 많이 유리합니다. 정말, 네,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일단 상대편 본진 지역에 스캔을 뿌려놓고 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드랍스로 뒤로 좀 물러났고 이쪽 지역 이제 견제라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바로 있거든요, 임진목. 그렇죠. 이 드라십은 이제 어느 정도 12시 지역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 뭐 가디언 3기 이 정도는 배슬이 와서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다는, 예, 점에서 상당히 힘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역전을 노리려면 이 스컬즈로, 아, 예, 떨어져! 예, 아, 와! 예, 스컬즈로 상대방의 배슬과 드랍십을 계속 떨궈줘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마리메딕 아무리 많아봤자 다크솜 한 번이면 버티잖아요. 상대방의 배스를 한 번이라도 공중분해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임진목 선수의 실수와 한도현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겹쳐야지만 그 희망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더, 그렇죠, 말씀하신 그 상황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한도현 방금대로 만들어보면 더 나와야 되는데 벌써 12시. 예,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한도현 선수에게는 피해예요. 이 병력을 잡는 동안에 주병력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저 병력, 드라시브로 병력을 내리는 것은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닌, 예, 피해를 줘도 좋고 못 줌으로써, 못 줘도 시간을 버무로써 상대방에게 그 병력을 따라다니게 만드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12시 동시에 잡아서 위쪽으로, 네, 올라갑니다. 임진목이 양쪽을 포위 공격. 예, 한도현 선수도 잘하네요. 안바닥 멀티 밀린 거 이후에 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예, 격차가 이번에도 막으면서 피해는 여전히 누적이 됐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드랍심은 계속 떨궈줍니다만 한 줄 더 해야 되거든요.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기려면 더 해야 됩니다. 또 한도현 선수가 3 처리 이후에 5로 빨리 가는 체제였기 때문에 확실히 지상군의 업그레이드가 그렇게까지 잘 돼있지가 않아요. 머리메딕은 2업이 돼있는데 저글링은 아직까지 방 2업밖에 안 돼있다는 점에서 머리메딕은 그만큼 잡기가 힘들다는 점이죠. 아, 그래도 이 정도로, 예, 하는 거는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거의 뭐 녹아내리고 있는 저글링이었었고요. 네. 분명히 좀 실수였어요. 병력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저글링 한 길에 울트라 다루듯이 그렇게 해도 지금 모자랄 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커널까지 거의 파괴적 일부 직전인 상황까지, 예, 갔고 이제 드디어 플래그 좀 나오나요? 이거 플래그 없이는 대항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바이오닉 이제 나왔네요. 근데 이게 상기에 놓는 거 보세요. 또 병력 나올 때마다 와, 진짜 멀티 그냥 막멀티, 이게 테란인지 적은지 야 모를 정도입니다. 확장력이요. 일꾼이 굉장히 많고 이제 아예 바이오닉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목. 아, 한도현 선수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일단은 사가스를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는데 12시 지역에 입은 드라시의 피해도 있고 정면 지역에 마인을 심어주면서 또 테란의 업그레이드가 자신보다 좋다라는 점, 아, 정말 여러가지 면에서 지금 흔들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흔들 수도 없고 수비적인 지금 입장만 취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말해주는, 예,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들어가서 해체를 깨버리면 되거든요. 자, 위쪽으로 병역들이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임진목. 이걸 한 번은 막아야 그래도 겨우 먹어볼 텐데요. 아, 일꾼이 지금 품귀한 상이고 뭐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는데 일꾼 싹 제거, 여기도 해처리 못 받습니다. 아, 네. 이제 고층 스텝 주고 완전 좋아졌어요, 공군에이스. 경기력이 마음에 드니까요. 네. 와, 이게 가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풀업이에요, 마이오니는. 아, 다크솜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물론 머리는 뭐 다크솜 안에서는 뭐 힘을 못 씁니다만 풀업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잡히지도 않아요. 야, 진짜 바이오닉 게임 귀공자 탄생인가요? 아, 정말 깔끔한 외모에 또 임진무 선수가 예전에는
바이오니칼도 사실 연습 때는 잘한다는 얘기 들렸지만 방송에서 좀 긴장감을 많이 이겨내지 못하는 선수였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경기 지난번 경기부터 해서 실력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훈련소 갔다 오면 그 긴장감 떨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없거든요. 그럼요. 훈련소보다 더 긴장되는 데가 어떻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임진모 강한 남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임진모 선수의 이런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러시를 들어가도 사실은 돼요. 되는데 병력을 그냥 펼쳐놓고 상대방이 사카스만 계속 저지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200력 가가지고 소모전만 해줘도 이미 자원을 섭취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러시를 가면은 경기 끝나죠. 그렇죠. 그 선봉의 예. 역할이라는 것은 그 팀의 그 분위기 전반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예. 한결의 그런 것들을 기세를 완전 눌러주면서 하이텐두스에게도 뭐 임진목이 그 공격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경기까지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너 일단 진짜 배틀 누르죠. 이게 뭔가요? 야 이거 임진무. 야 이거 공군에 있으니까 배틀까지 보여주는데요. 테란과 저그의 경기에서 탱크 배틀이라는 정말 놀라운 그런 최강의 조합이죠. 예, 최강의 조합이긴 하죠. 하지만 한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예. 나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한대 선수 너무 초반에 불리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12시 한마나 피해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받았어도 힘든데요. 지금 너무 상황이 계속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남아있는 병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는데 배틀 만약에 본다면 이거는 한대 선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충격이죠. 야, 오버로드 잡으러 배틀을 써요. 예, 사실은 이 배틀크루저라는 전략이 있었어요. 과거에 바이오닉 전략 중에서 SK테란을 구사하면서 3배슬, 뭐 3배슬 이후에 바로 배틀크루저를 생산하면서 그 배틀크루저의 스포일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배슬을 적극 활용하거나 드라시브 활용하는 전략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최대! 뭐 임진모! 확실한 첫 번째 세트 승리를 얻어내네요. 임진무 선수가 확실히 최근에 신도현 선수를 잡으면서 저그적 감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군 에이스의 오늘 선봉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공군 에이스가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3연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를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뭐 시종일관 임진복 선수는 전혀 자기의 불리한 그런 느낌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완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임진목 선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게 원래 임진목 선수의 실력이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것 같거든요. 예, 군기든 모습 보세요. 목소리가 여기까지도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기라는 것들이 선수들이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임진목 선수 공군 에이스와 들어감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확실히 발견하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돌 선수와 임진목 선수가 선봉전을 펼쳤습니다. 하이텐더스 한돌 선수의 패배를 인해서 결국 공군 에이스가 먼저 1등으로 앞서갑니다. 임진목의 승리, 공군 에이스의 기색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군 에이스는 신병 때 잘해요. 예, 신병 때 잘해줘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는 임진무 선수가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두 번째 세트에서 나온 선수들도 받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39회 두 번째 세트 신투의 능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